자손이 잘 지내는 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뭐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 와중에 그냥 뭐 제사 지내실 때 술도 한잔 드시고 좋아하는 반찬도 드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건데 귀찮다고 한꺼번에 같이 지낸다? 어느 조상님도 좋아하는 조상님이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궁금한 차에 신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같으면 좋아하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제 저희 제 고민이에요, 선생님. 예. 어떤 고민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셔서 제사를 이제 가져오시려고 해요. 기제사를 가져오시려고. 예, 예, 차례랑 예. 가져오시려는데.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예. 이렇게 이제 아버지 기준으로 1대, 2대, 3대까지를 예, 예. 지내고 있거든요. 합쳐도 되나요? 쉽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생일을 만약에 한 집안에 우리가 식구가 다섯 명이에요. 그러면 귀찮다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한꺼번에 만약에 생일 잔치를 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원래 내 생일에 그 생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기분 좋잖아요. 나머지 네 명은 어때요? 기분이 좋나요? 뭐야 이거,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야? 귀찮다고 이렇게 해도 돼? 벌써 물음표가 벌써 다섯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가득해서 벌써 입이 나오잖아요. 근데 각 조상님들이 사실은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손이 잘 지내는 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뭐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 와중에 그냥 뭐 제사 지내실 때 술도 한잔 드시고 좋아하는 반찬도 드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건데 귀찮다고 한꺼번에 같이 지낸다? 어느 조상님도 좋아하는 조상님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 거는 우리가,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궁금한 차에 신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같으면 좋아하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요즘 예. 사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사 문화도 예.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예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 예, 예. 며칠 전부터 음식하고 했는데 요즘에 또 이제 제사 음식을 따로 이제 그냥 사기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이제 지금 코시국이 때문에 예. 다들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사도 이렇게 막 합치고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분 나쁜 조상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괜찮냐 그 얘기를 하려고 예, 지금까지 앞에 이미 딱 내가 얘기해놓고 결론은 마지막에 얘기해야죠. 쫑긋!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뭐 계신 곳이라든가 이제 무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절이라든가 화장을 했다면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저 아무개 저 자손인데요. 예를 들면 뭐 증조할아버지 어느 날에 이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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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제가 제사를 지내는데 양해해 주시고 큰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한다라면은 그 중에 만약에 불만 있는 조상님이 만약에 10분 중에 3분이시라면은 7분들이 3분을 설득시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많이 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냥 우리 같이 어울려서 잔치 지내듯이 하자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은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열. 그게 자연스럽게 무마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돼서 이제 보고를 다 하나하나 다 해서 이제 그 낮에 지냈을 경우에 해가 안 되는 경우는 80% 20% 정도는 그 중에 진짜 설득이 안 된 조상님들은 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행한 건 뭐냐면 그래도 80% 정도는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일일이 다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신령님 생각이십니다. 벼락 땜했습니다.